네, 캠핑 명소로 알려진 해안가들은 태풍이 지나간 뒤 캠핑 쓰레기들로 엉망이 됐습니다. 특히 텐트 알박이족들이 그대로 둔 캠핑 장비들이 찢어지고 태풍에 날리면서 아름다운 해안가는 쓰레기장으로 변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한 해변가. 캠핑 명소로 알려지며 평소 캠핑족들로 가득한 곳입니다. 이 해변가는 쓰레기들로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입니다. 특히 바람에 날려간 텐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바닥에 까는 매트도 수북히 쌓였습니다. 이 태풍이 지나간 이곳 해변가는 그야말로 온통 쓰레기장입니다. 이렇게 찢어진 돗자리부터 부서진 아이스박스 통까지 대부분 캠핑에 사용된 도구들이 버려져 있습니다. 빈 텐트만 설치해두고 언제든지 와서 캠핑을 즐겼던 텐트 알박기 현장이 이 태풍의 쓰레기장으로 변한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이 설치한 캠핑 장비를 수거해가는 이들은 없습니다. 기장군의 또 다른 마을, 차박 명소로 알려진 곳인데 캠핑족들이 그대로 놓고 가거나 바다에 버린 쓰레기들을 파도가 다시 뱉어냈습니다. 저희 마을자분들하고 기장군 해양수산과 직원들이 또 나와서 분리수거해서 버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장군은 공유수면의 경우 수거작업을 실시하고 사유지들은 토지주에게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얌체족들의 알박기용 텐트 장비들이 태풍 쓰레기로 버려지면서 바닷가에 와서 양심도 함께 버렸다는 비난은 다시 한번 커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